아, 더워. 오늘은 오랜만에 스킨케어를 하는 겟레디미를 찍을 건데요. 우선 요거. 요거는 아이소이의 파하 퍼스트 토너. 이거는 데일리 각질 케어가 되는 그런 토너라서 요즘같이 좀 유분 많이 올라오고 피지가 조금 조절이 안 된다 할때 바르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아침에 물 세안만 했을 때 이걸로 한번 닦아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조금 피부가 거칠거칠하다 할때 이걸로 좀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귀 밑? 여기 시원하잖아요. 여기까지 꼭 해주고 다음은 어김없이 나온 휘네이처 성초 앰플 써줄게요. 이것도 벌써 거의 다 써서 요만큼 남았거든요. 이번에 또 생리기간 동안 피부가 살짝 올라온 거예요. 뭐가 뒤집히고. 그리고 요즘에 하도 마스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특히 턱 주변 요런데 뭐가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다시 헤이네이처를 조금 자주 써주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너무 많이 등장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여기 보면은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이라고 써있는데 이번 2세대로 리뉴얼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미리 샘플을 받아봐서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가볍게 발라주고요. 다음은 요거 프리메라 콜드 드랍 크림. 이거는 제 영상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꾸준히 꾸준히 잘 쓰고 있었어서 그래서 되게 많이 썼거든요. 얘는 초기 노화 케어 제품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그러니까 안티에이징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나이까지는 아니지만 요즘에 하도 미세먼지나 뭐 우리 맨날 스마트폰 보고 있고 컴퓨터 보고 있고 이러니까 피부가 훨씬 더 빨리 노화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대요. 좀 초기부터, 어린 나이부터 케어를 하라는 의미의 초기 노화 케어 제품이라는데 전 요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선크림은 크레이브 뷰티 비트 더 선. 얘는 제가 최근에 쓰기 시작한 선크림인데요. 이게 진짜 진짜 좋다는 후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약간 쫀쫀하고 오히려 저는 건성분들에게 되게 추천하고 싶은 선크림이에요. 손에서도 보이겠지만 약간 흘러내리는 약간 시럽 제형? 연유 제형?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선크림을 바르고 나면 피부가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매트한 쿠션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발랐지만 그렇게 매트해 보이지도 않고 적당히 유분감은 잡아주면서 적당히 매트하게 표현은 되는데 얘가 하도 쫀쫀하게 피부에 수분감을 좀 주는 아이다 보니까 그 궁합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선크림까지 깔아주고 오늘 쓸 쿠션은 아주 아주 핫한 나단 라네즈의 네오 쿠션인데요. 아니 색또 이렇게 민티한 게 너무 예쁘고 안에 여기 라네즈 써있는 이게 형광 오렌지라서 이 배색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선 매트해서 요즘에 쓰기 아주 딱 좋고요. 그리고 여기 칼집이 나 있거든요, 퍼프에. 이게 메쉬 퍼프라고 해서 매트한 거는 보통 조금 두껍거나 너무 커버력이 세서 약간 텁텁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칼집 난 퍼프가 되게 양 조절을 적당히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딱 찍어 올렸을 때 이렇게 퍼트려주면 커버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리고 매트하게 올라가는데 전혀 텁텁하다거나 막 무겁게 두껍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없어서 저 이거 써보자마자 완전 요즘 데일리 쿠션 됐잖아요. 슝. 확실히 제가 핏줄이나 이런 붉은기가 조금 많이 보이는 피부인데 그런 거는 싹 잡히고 색도 너무너무 예쁘게 빠져서 밝은 상아색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바르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갔을 때 마스크에 묻어남이 정말 적은 편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게 매트한 쿠션인데도 아까 비트 더선 선크림을 좀 낭낭하게 많이 발라줬더니 요 정도의 광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딱 적당한 매트함의 레벨이라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름용 쿠션을 이제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은 쿠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번 신상이죠. 메이블린의 슈퍼스테이 컨실러. 저는 15호를 바를 거고요. 이놈의 다크서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 맞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유명한 영양제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오스몰 이뮨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막 아직 엄청난 뚜렷한 효과까지는 못 느끼고 있는데 저는 나이 먹는 거를 크게 체력적으로 못 느끼던 1인이었어서 더 약간 나이 먹으면 막 체력이 어쩌고 나이 먹으면 뭐 조금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어쩌고 이런 거를 잘안 와닿던 1인이었거든요. 작년 겨울쯤 이제 필라테스를 다 끊고 하던 운동 다 끊고 지금까지 운동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체력이 진짜 갑자기 팍 줄은 거예요. 낮잠을 많이 자는 편도 아닌데 중간에 갑자기 졸음이 미친 듯이 쏟아서 그냥 킥 하고 이렇게 자버리는 때가 많아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제가 운동을 많이 안 해서 체력이 줄은 것도 있겠지만 그냥 아 이게 진짜 이제 나도 영양제 좀 챙겨 먹고 관심을 좀 써서 몸을 보호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면역력 증진과 만성 피로를 해결해 준다는 저 아주 비싼 오쏘몰 이뮨을 한번 먹어볼까 해요. 그래서 저거 한 달을 딱 먹어보고 여러분들께 후기를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발 좋아라. 옆에 있던 흉터 자국까지 깔끔하게 가렸고요. 매트하게 잡았는데 여기 코 주변이나 T존은 살짝 유분기를 그래도 파우더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이글립스의 블러 파우더 팩트 21호로 살짝만 잡고 갈게요. 이 파우더를 이렇게 묻힌 다음에 손등에 살짝 덜고 이렇게 눈썹 그리고 코요. 살짝 잡아주면 확실히 유분이 늦게 올라와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컨실러 작업한 여기 흉터 위도 살짝씩 잡을게요. 다음 이것도 삐아에서 새로 나온 것 같거든요. 피스타치오 블러썸이라는 아무튼 회기가 많이 돌고 조금 연한 컬러라서 조금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은 되게 되게 자연스럽게 쓰기 좋고요. 특히 얘는 이렇게 전체 쉐이딩보다 코를 좀 세심하게 쉐이딩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아까 체력 얘기가 나와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자면 제가 영양제도 그렇고 이제 진짜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름이 되니까 확실히 밖에 오래 있으면 너무 빨리 지쳐. 다시 헬스장을 다니려고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 이제 자세가 엄청 안 좋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원래 조금 말린 어깨에다가 자세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컴퓨터 할때 완전 이렇게 모아서 하거든요. 근데 또 스트레칭도 아주 죽을 듯이 안 해가지고 어깨가 말리고 그러다 보니까 목에 무리도 많이 가서 두통도 너무 자주 있고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타이레놀을 끼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조금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운동을 해야겠다. 스트레칭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기본 체력도 좀 늘릴 겸.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스톤브릭의 3-in-1 아이브로우 제품을 사용을 할게요. 여기에 아이브로우 들어있죠. 브로우 마스카라 들어있고 이 파우더 스펀지 팁까지 있어서 진짜 진짜 편해요. 오늘은 어떤 메이크업을 하겠다라는 것보다 제가 그동안 이거 괜찮다고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려야지 싶었던 제품들로 겟레디를 찍는 거라서 사실 메이크업의 그 색감이나 어우러짐? 이런 거는 메이크업이 다 끝나봐야지 예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평소 하는 것처럼 끝에 살짝 각지게 그려주고요. 콕콕콕콕 찍어서 인위적이지 않게 살짝만. 가장 짙은 여기 앞머리 쪽은 살짝 옅게 염색을 해줄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요거 클리오의 프로 아이 팔레트 브라운슈. 이거 예전에 진짜 데일리 팔레트로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우선 베이스 컬러는 요걸로 이 무펄로 사용을 할게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살짝 웜웜한 느낌이 많이 도는 팔레트잖아요. 여기 애교살도 살짝 잡아주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따뜻한 컬러들로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는 너무 섀도우 영역이 많아지면 눈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앞뒤로도 적당히만 빼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무펄 펄로 한번더 쌍꺼풀 라인의 반 정도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언더 점막 따라서 쭉.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머리를 너무너무너무 바꾸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제가 머리를 크게 뭐 한다고 해도 염색 정도? 앞머리 내는 정도? 그리고 약간 머리 숱이기, 기장 자르기?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요즘에 중단발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야. 한 여기까지 오는 거. 지금 제 머리가 거의 가슴 넘는? 엄청 긴데. 그래서 진짜 맘먹고 기장을 팍 잘라볼까? 아니면 맘먹고 옴브레를 전체 염색을 제대로 해볼까? 이거를 너무너무너무 고민 중입니다. 아, 그리고 저 여기 가장 가운데 있는 이 바세린 광 나는 아이로 손끝에 묻힌 다음에 눈 전체에 넓게 퍼뜨려줄 거예요. 근데 머리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쉽게 막 화장처럼 오늘 하고 내일 지우고 할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고데기를 안 하고 그냥 냅두면 머리가 엄청 웨이브져서 이렇게 꿀렁꿀렁거리는? 이렇게 막 엄청 부해지고. 그래서 무조건 머리를 묶든가 고데기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옴브레 같은 탈색을 해버리면 안 그래도 머릿결이 요런데 탈색을 하면 얼마나 더 심각해지겠어요? 진짜 머리가 거의 녹을 수도 있고 한이 정도까지 퍼질 것 같거든요? 제가 다른 거는 그래도 진짜 나름 즉흥적인 편이고 안 해본 걸 시도하는 거에 크게 이렇게 겁내진 않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머리는 진짜 안 되겠어. 그 와중에 펄이 너무 예뻐요. 그 옆에 조금 더 굵은 입자 들어있는 옐로우 골드 펄을 한번더 올려줄게요. 오히려 피부 표현이 아예 매트한 날은 진짜 전체를 다 매트하게 가거나 눈만 엄청 화려하게 하고 싶거나 그런 것 같아요. 브러쉬로 가장 여기 끝에 있는 짙은 컬러를 사용을 해서 오늘은 점막을 조금 진하게 딸게요. 그러니까 점막 최대한 가까이에 짙은 컬러를 한번 입히고요. 이렇게. 요즘 슬슬 다시 방구조를 한번 갈아엎을 때가 됐는지 자꾸 방만 보면 뭔가 질려. 그리고 제가 침구류를 바꾼 지도 조금 돼서 뭔가 확실한 여름 컬러를 이불로 탁 입히고 싶거든요. 지금은 그냥 갈색의 체크? 깅웜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뭔가 아주 톡톡 튀는 여름 색깔로 바꾸려고 예정 중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블랙 라이너로 그려볼게요. 바비 브라운의 블랙 아웃이라는 그냥 진짜 그냥 짙은 까만 블랙 매트 컬러고요. 먼저 점막. 그래서 블랙으로 그릴 때는 내 눈꼬리랑 비슷하게 눈매를 따라서 그리는 편입니다. 저는 우선 눈이 조금 많이 처지기도 했고 웃을 때 끝에가 이게 너무 하회탈로 접혀버려서 눈꼬리를 올려서 그리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내 눈이려니 하고 제 눈에 맞게 저다운 화장하고 그냥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밖이 어두컴컴해지고 흐린 거 했더니 이제 비가 오네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창고를 정리를 하다가 제 대학교 때 사서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둔 헌터 장화를 찾았거든요. 녹색에 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건데, 옛날에는 그 헌터가 너무너무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샀는데, 제가 또 열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는데, 아, 더워가지고 막 짜증이 나가지고 못 신겠는 거예요. 특히나 저는 손발에 열이 많은 편이라서, 그냥 한겨울에도 발이랑 손만 조금 따뜻하면 그렇게 춥다고 잘못 느끼는? 타입인데 그 더운 여름에 습기 많은 여름에 안에 막 땀나고 진짜 별로거든요. 근데 또 헌터는 너무 예쁘잖아요. 신어줘야죠. 요거는 이번에 메이블린에서 새로 나온 마스카라인데요. Falsies Lash Lift라는 아주 제대로 눈썹을 컬링해주고 올려준다는 써볼게요. 오늘 처음 쓰는 거예요. 근데 우선 이 봉이 너무 커요. 봉이 꽤나 두꺼워서 속눈썹이 좀 많이 짧아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 이건 벌써부터 비추를 합니다. 근데 또 이게 항상 문제야. 또 이렇게 컬링이 너무 잘 되네? 또 이러면 비추할 수가 없잖아. 이건 진짜 눈을 있는 힘껏 떠주고 아래 속눈썹을 왔다 갔다. 생각보다 눈썹에 닿으면 액상이 조금 빨리 굳는 편인 것 같아요. 벌써 약간 서걱서걱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와우, 이거 롱래쉬 기능도 꽤나 좋은데요? 약간 속눈썹 붙인 것 같이 되게 촘촘하게 잘 묻어나가지고, 오, 그거는 아주 아주 좋아요.
어떤가요? 좀 제대로 컬링돼서 보기엔 아주 시원하지 않아요? 입술이랑 볼이랑 조금 웜스럽게 약간은 누디하게 갈 거라서 요거 에뛰드하우스의 진저 허니 쿠키? 약간의 피치 베이지인데 톤이 많이 많이 다운된 그런 컬러예요. 요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광대 바깥에서 시작해서 안으로 아주 넓게 퍼지는 이렇게 영역 처리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벌써 갈라지죠? 오늘은 약간은 짙게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약간 여름을 맞이해서 하는 것들? 화장대도 조금 바꾸고, 아까 말했듯이 이불도 바꾸고 싶고, 작고 큰 소품들을 바꾸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계절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그래서 그런 영상도 한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곧 빠르게 들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립은 라카의 스무스 매트 립 틴트를 발라보려고 하는데, 요 펜이라는 립 컬러를 발라볼게요. 얘도 약간 누디한 베이지인데, 살짝 웜톤이 들어가 있는 누디한 베이지예요. 살짝 스멀티키고요. 왜이 점은 정말 점점 진해지는 거지? 화장을 다 끝냈는데요. 근데 진짜 얼굴에 있는 색깔들과 이 옷의 색이 너무 안 맞네요. 옷을 빨리 갈아입고 와야겠어. 오늘 패션은 요렇고요. 아주 베이직한 베이지? 베이직한 베이지? 베이직한 베이지 컬러의 반팔티를 입었는데 이거 감도 되게 포슬포슬 촉촉하니 제가 되게 잘 즐겨 입는 데일리 티셔츠고요. 그다음에 조금 너무 밋밋하길래 오늘은 악세사리로 좀 포인트를 여러 군데 줘봤어요. 우선 귀걸이도 살짝 볼드한 이런 금색 링 귀걸이를 했고요. 그리고 목걸이도 3개 정도 레이어를 했는데 다 골드로 레이어를 할까 하다가 약간 그건 또 촌스러운 것 같아서 맨 밑에는 실버로 어거스타몬에서 이번에 구매를 한 목걸이인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되게 잘 끼고 있고요. 그리고 팔찌도 아주 가볍게 그냥 체인 2개 있는 이런 실버 팔찌를 걸었고요. 제가 이번에 제 친구가 동대문 가서 비즈를 왕창 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팔찌도 만들고 반지도 막 여러 개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나만 만들었어요. 얘가 보면 전체적으로 데일리한 색상인데 중간중간에 포인트 컬러를 넣었거든요. 그냥 완전 딱제 스타일. 완전 100% 뭉캉 스타일. 그래서 요즘에 이거를 너무너무 잘 끼고 있고요. 밑에는 그냥 요런 청바지를 입었는데 이것도 엄청 얇고 이 재질이 되게 특이한 청바지거든요. 엄청 얇아요. 그리고 가방을 챙겨야겠죠. 가방도 엄청 중요해요. 가방은 짜란 요거. 이거 혹시 제 지난 가방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곧바로 가방 영상을 봐주시면 요거에 대한 아주 자세한 리뷰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러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아주 편하게 위아래 그냥 베이직한 티에 청바지에 입었기 때문에 그냥 에코백 스며시 들고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바른 립두 개를 챙길 거고요. 원래 블러셔를 거의 챙기지 않는 편인데 오늘은 이 블러셔가 약간 좀 메이크업의 포인트라서 블러셔도 같이 챙기도록 할게요. 아까 쓴 매트 쿠션. 아 진짜 얘 여름에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리고 왜 우리 쿠션 구매할 때 파우치에서 이렇게 딱 꺼냈을 때 가방에서 이렇게 딱 꺼냈을 때 예쁜 그런 쿠션 원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백 메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린 다음 겟레디에서 만납시다. 안녕.